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한 집주인이 그 주택을 팔거나 실거주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 알아볼 텐데요.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주목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국토부와 법무부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 배포했습니다. 실제로 조정이 된 그 사례가 담겨 있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 임대인의 실제 거주 갱신 거절이 부정된 사례, 그러니까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거절했는데 그 실거주 사유가 인정이 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 거주 갱신 거절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손해배상을 한 사례, 그러니까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실거주를 사유로 거절한 다음에 그 집에서 살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았을 때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사례,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갱신 거절이 부정된 사례에서는 계약 갱신을 청구한 임차인이 퇴거 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수, 그리고 퇴거 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각각 한 건을 살펴볼 텐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해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 거절할 때 그 집주인의 실거주가 너무나 의심스럽다, 거짓말 같다 라고 할 때는 퇴거 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 뿐만 아니라 퇴거 전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임차인이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한 것에 대해서 그 실거주 사유가 의심이 가서 조정을 신청한다면 이때 집주인은 그 실거주 사유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거주 갱신 거절 후 제3자에게 매도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례, 여기에서는 이제 임차인이 퇴거 후에 분쟁을 조정한 건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 이렇게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해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한 다음에 제3자에게 세를 주는 건 안 된다 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3자한테 세를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집을 팔았을 때 집을 파는 건 분명 집주인에게도 어떤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정이 있을 때 집을 팔아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라면, 아니 그러면 집을 팔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좀 의아해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제 조정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임대인의 실제 거주 갱신 거절이 부정된 사례, 그 중에서 임차인이 퇴거 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그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시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임대인은 집주인이겠죠?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합니다. 근데 이때 그 임차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주인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 주택을 팔 거야, 팔 계획이 있어 라는 걸 계속 밝혀왔던 거죠. 그래서 이 실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은 이거는 거짓말이야, 허위로 갱신 거절을 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 신청인이 임차인이겠죠? 조정을 신청한 사람.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3개월 전에 이미 계약 갱신 요구를 행사했고 의사 표시를 했었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전이겠죠. 이거 오타가 있었네요. 의사 표시입니다. 의사 표시를 했고 피신청인인 집주인에게 갱신 거절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임대차 계약은 갱신이 돼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반대편인 피신청인 집주인이겠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실거주할 예정이야. 그러니까 이 신청인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 결과를 보니까 이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사용으로 그 임대차 계약은 갱신됐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사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고 퇴거하기로, 이사하기로 조정이 된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조정의 요지를 보면 임대인이 평소에 임대 목적물, 그 임차 주택이겠죠? 그 주택을 팔 거야. 매도 예정, 그 매도 계획을 계속 언급했던 거죠. 임차인에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집주인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대 목적물, 이 주택의 소재지가 현재 집주인의 생활 권역이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은 부산에 살고 있는데 해당 주택은 서울에 있는 것, 이런 경우겠죠. 그 생활 권역이 아닌 것. 또 한 가지는 기타 소명 자료를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그 실거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집주인이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서 임대인인 집주인이 애초부터 이 집에 실거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거주 사유로 인한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사비 상당의 보상을 지급받고 퇴거하기로 합의 조정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아니 왜 집주인은 실거주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 하나 보실 텐데요. 이 표가 뭐냐면 이번에 분정 사례집이 배포됐을 때 주택임대차 분쟁 가이드 내용이 있었고요. 그 안에 조정 절차 부분에서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임대인인 집주인이 또는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했다면 이때 그 실거주에 대해서 그 실거주 의사를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인정하는 경우를 보면 세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집주인인 임대인이 현재 거주지에서 퇴거해야 하는 사정.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퇴거해야 되니까 당연히 세를 주고 있는 그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하고 그 집에 들어가 산다는 거겠죠. 그러면 현재 거주지에서 퇴거해야 하는 사정은 현재 거주지, 그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내가 새 들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역시나 갱신 거절해서 내가 어딘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분쟁 조정을 신청한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겠다라는 걸 소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임대인 직계존비속의 입주 사정. 뭐 직계존비속의 재직증명서나 진단서, 진단서는 아파서, 재직증명서는 직장 때문에, 그리고 청첩장, 결혼 때문에, 학교 이전, 학교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서류들을 소명한다면 실거주 사유가 인정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본인의 실거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 어떤 정황들이 확인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임차주택 분쟁이 발생한 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정황이 없어야겠죠. 그 집을 팔기 위해서라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임대인, 집주인의 생활 권역이 해당 분쟁이 발생한 그 주택의 생활 권역에 같이 포함이 돼야겠죠.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실거주 의사를 인정하는데,
어떤 경우에 실거주 의사가 부정되는 거냐? 첫 번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실거주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부정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집을 팔려는, 매각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등입니다. 물론 이 집을 파는 이 정황은 제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집을 매각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면 실거주 의사를 부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대인은 자신의 갱신거절 사유가 정당한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실거주의 경우에 당연히 그 입증이 없다면 갱신거절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집주인인 임대인이 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세입자인 임차인은 실제 이사비용 또는 중개보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피해액을 주장해서 그리고 입증해서 그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임대인의 실제 거주 갱신 거절이 부정된 사례, 그 중에서 임차인이 퇴거 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9년 3월 5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2020년 12월경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집주인에게 행사하는 거죠. 그랬더니 집주인은 2021년 1월 4일날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2021년 1월 28일날 목적물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한 거죠. 이사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임차인이 혹시나 하고 봤더니 2021년 2월 4일에 이 목적물 임차주택이 부동산에 임대 매물로 나오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인의 확인 문자 및 목적물 방문도 완료한 거죠. 아, 확실하게 집주인이 이 집을 다시 세를 내놨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피신청인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가 허위이고 거짓말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거고,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신청인, 그러니까 임차인이겠죠? 임차인은 월세 계약할 당시에 2년 살고 나서 인천으로 돌아간다고 했고, 이렇게 임차인 사정으로 현재 분쟁 소재지, 현재 그 주택의 상태는 공실 상태다. 아직 제3자에게 세를 준 게 아니고 아직 비어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 그 결과를 보니까 이때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실제 거주, 그 실제 거주 사유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사 비용 및 에어컨 이전 설치 비용 및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서 총 비용이 160만 원 정도 됐나 봐요. 그 160만 원을 주고 합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이에 임차인이 퇴거했으나 했지만 그 이후에 그 주택이 부동산의 임대 매물로 올라온 것이 확인됐으니까 임대인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나서 그 주택을 다시 이렇게 부동산에 임대 매물로 내놓는 것, 다시 세를 주는 것, 물론 그 세를 주는 이유가 어떤 사정 변경에 의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는 보통 두 가지거든요. 실거주하기로 했던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사망했거나 아니면 해외로 파견 나갔거나 이런 경우에요.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면서 이렇게 제3자에게 세를 주기 위해서 임대 매물로 내놨다라는 건 애초부터 집주인이 그 집에 실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또 다른 경우죠. 실제 거주 갱신 거절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손해배상한 사례. 그러니까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한 다음에 그 집에 쭉 사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집을 팔아서 이게 이제 실거주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례입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퇴거 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임차인은 2018년도 5월 5일에 피신청인 임대인과 목적물에 관하여 보증금 5억, 기간은 2018년 5월 5일부터 2020년 5월 5일. 이게 정확한 날짜가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은 2020년 9월경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는데 이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서 퇴거해달라라고 요청해서 계약 만료가 됐을 때 이 임차인은 이사를 나갔습니다. 퇴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임차인이 혹시 하고 2021년 3월경에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해봤더니 어라? 피신청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고 이게 소유권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집주인이 살지 않고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당하게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했으니까 이 이사에 따른 일체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고자 조정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때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 집주인의 입장 차이를 또 봐야겠죠. 먼저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주장해서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이사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를 떼보니까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집주인인 임대인이 애초부터 직접 거주할 의사가 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한 거다. 그래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비와 중개 수수료, 그 외 금전적 손해 이거 다 포함해서 약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에 반한 집주인은 또 어떤 입장이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분명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나서 제3자에게 임대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이건 피신청인인 집주인이 제3자에게 세를 준 게 아니라 이건 집을 판 거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 임대인의 직접 입주와 관련해서 실제로 임차인이 퇴거한 다음에 이사 나간 다음에 집주인이 잠깐 동안이지만 그 집에 살았다 실제로. 그러니까 실거주한 거다. 실거주했다면 내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라는 입장인 거죠. 자, 이건 또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 그 결과를 보면 임대인이 손해배상액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집주인의 실거주 그 사유가 부정이 된 겁니다. 인정되지 않은 거죠. 다만 임차인이 애초에 요구했던 손해배상액 1,500만 원에서 그중 일부인 6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임대인인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해서 임차인이 퇴거한 후에 집주인이 제3자에게 그 집을 팔았던 사실이
확인이 됐고,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임대인이 처음부터 실거주할 생각 없이 제3자에게 팔 것을 계획했다, 예정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불법 행위에 인정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그 집주인 입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나서 제3자에게 임대를 주는 건, 다시 세를 주는 건 분명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돼요. 하지만 집을 파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없거든요. 다만 이제 민법에, 민법 제170조에 불법행위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애초부터 실거주할 생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근데 이렇게 정말 너무나 집주인이 짧게 살고 그 집을 팔았다면, 이렇게 집주인이 실거주한 기간이 짧은 점에 비춰서 짧았다면 이건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배상하라 라고 조정을 한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한 집주인이 실제 그 집에 거주한 기간이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정될 만큼 짧다면 애초에 실거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나서 그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실제 그 집에 얼만큼 살았느냐, 그 기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줄 수도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것.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정될 만큼 짧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거주 기간을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에 있어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주의할 것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경우인데요. 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에 대해서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때, 만약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가 정말 의심스럽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정말 거짓말 같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집에서 퇴거하기 전에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겠죠. 하지만 이게 그냥 믿자 본전,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뭐 내가 이기면 손해배상 받는 거고 뭐 치면 말고, 자, 이런 식으로 너무나 무분별하게 조정을 신청하는 건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필요한 임차인이 피해볼 수 있거든요. 정작 이 조정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잖아요. 조정이 많아져 버리면 불필요한 조정까지. 그래서 무분별한 조정 신청은 삼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조정 사례집이 나왔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임차인의 권리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당연히 필요하면 조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건 삼가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집주인 입장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했을 때 임차인이 그 실거주 사유에 대해서 허위다,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자, 이때는 첫 번째, 원래부터 정말로 그 집에 거주할 계획이 있었다면 관련 서류나 생활권역 등으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살 이유가 있었을 거니까 이 소명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잖아요. 소명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그냥 제3자에게 세를 줄 목적으로 갱신 거절했다면 이때는 손해배상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제3자에게 세를 줄 때는 정당한 사유, 사망이거나 아니면 해외 파견이거나 이게 아니면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 손해배상은 감수하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할 생각은 없이, 물론 거주할 생각도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그 집에 살다가 제3자에게 팔 계획이 있다면, 아니면 부득이하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집에 얼만큼 거주했느냐, 실제로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거니까 굳이 따져본다면 2년 동안은 그 집에 거주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사정이 있으면 집을 팔아야 되는 거니까, 자 이때는 그 집에 얼마나 거주했느냐, 그 거주 기간에 따라서 그 거주 기간이 너무나 짧다면, 뭐 일주일, 3일, 며칠, 뭐 한 달 이렇게 짧다면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정이 돼버리면 임차인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니까, 만약 이렇게 제3자에게 집을 파실 거라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그 집에 거주하시다가 그러고 나서 그 집을 파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해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을 때 그 실거주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은 집주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모두 참고가 되는 내용이니까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본인과 비슷한 상황의 사례가 있다면 조정 결과를 보시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